아담아시 하면 맨날 후궁만 잡히고 상검을 하면은 상검이 안 잡혀가지고 상검을 소환할 수가 없어. 그래가지고 하나 만든 덱이 있거든요. 상남자의 히어로라고. 이 덱은 제 원래 있는 덱에다가 본바탕으로 만든 덱이거든요. 상남자의 히어로라고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, 원래 제가 선라이저를 3장을 씁니다.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선라이저 3장 쓰세요 라고 하면 전 선라이저 3장 집어넣은 대로 하는데 진짜로 선라이저 3장 쓰는거든요. 이 덱의 원래 특징이라고 하면은 견제류 카드가 단 한 장도 들어가지 않습니다. 리비루도 안 들어갔었고, 저 뭐냐 띵호 기열계파도 안 들어갔어. 무한포용도 안 넣고 오직 지명자 하나만 들어갔거든요. 그 우라를 안 맞게. 그거 한 다음에 뭐 증지를 맞든 뭘 하든 간에 그냥 나는 달리고 너든 맞는다 헛! 하면서 이제 때리는 덱이었는데, 다만 이 덱에 진짜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. 진짜 단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. 덱이 금방 질려요. 와, 패 뭐든 할 수 있어. 내 패 뭐든 할 수 있어. 그냥 퓨전 데스티 쭈로 가가지고 바로 그냥 어둠 링크 전개할 수도 있고. 네, 어차피 히어로는 잡덱이에요. 히어로는 어차피 다 잡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불 히어로 추로 가도 되고, 뭐 그 최종 이불 히어로 몬스터 그거 하나 선식킨 용도로 써도 되고, 저는 그냥 저처럼 이렇게 그냥 상남자 형으로 가도 되고, 아니면 뭐 칠신 형체로 만지는 게 가는 방법도 있고. 드라이브리게이드, 저 덱도 결국엔 그 소환에 한계가 존재할 터 나는 그때 그 한계까지 몰아치겠어. 그 한계를 뛰어넘은 노래가 뭐였지? 잠깐 제목이 기억이 안 나. 한계 배틀이었나? 가자! 반동이다! 안 아픈다 쓰면은 맙소사! 가라! 히어로 얼라이브! 마법사 0까지 만들면 내가 너무 좋지! 가라! 엑스트라 히어로 크로스! 크로스 가이 효과 발동! 묘지주자는 히어로 몬스터를 특산시킬 수 있다! 보내라! 디아블릭 가이! 자, 크로스 가이의 효과를 발동! 디아블릭 가이 릴리스하는 것으로 대기주자는 히어로 하나를 패로 설치할 수 있다! 이디오 와가 사이크노 몬스터! 아니스티 레오스! 이 순간 디아블릭 가이의 효과를 발동! 이 카드를 제외하는 것은 디아블릭 가이를 특사시킬 수 있다! 디아블릭 가이! 이 순간 디나이얼 가이의 효과를 발동! 이 카드를 특사시키면서 또한 이 카드가 소환에 성공했을 때 제대에 있는 이 디아블릭 가이를 다시 덱으로 되돌릴 수 있다! 돌아와! 디아블릭 가이! 이 카드의 링크를 두 개로 간주! 링크 쇼칸! 이디오! 드래드 버스터! 마다다! 디아블릭 가이 효과 발동! 디아블릭 가이를 특수 소환! 이크소! 바터르! 가라! 디아블릭 가이로 아폴로사를 공격! 까짓거 파괴해주도록 하지! 오, 날아와! 니 피리 존재는 디스트로이 가이를 공격한다! 이 순간 데스티 히어로 픽스 가이의 효과를 발동! 피리 존재 디아블릭 가이와 이놈의 몬스터를 격파한다! 리플레이로 피리 존재는 베르트 아나콘다를 공격! 이 카드를 공격시 사라니 아니스트! 이 카드의 공격이 2500을 만들어 3600이 된다! 감히 내 공격을 끝까지 막다니 꽤나 장했지만 무다무다. 너의 공격은 무다무다. 잠깐 구독 눌러줘 있어. 구독 눌러줘 있어. 구독 눌러줘 있어. 구독 눌러줘 있어.